궁금해요. 막 프로팁스 말랑우리지 막 하리보같이 생겼잖아요. 몸이 곰 모양 너무 궁금해. 새콤달콤 과즙젤리래요. 옛날에 예전에 꾸며둔 건데 되게 이쁘죠. 냄새 약간 과일 냄새가 당연한 거겠지만 과일 약 냄새나. 좋은 냄새이긴 한데 뭔가 약 젤리나 젤리 냄새랑 약 냄새가 섞였어. 아유 냄새 너무 구리다. 요거트 통이었어가지고 이거 말고 아무것도 아닌 약통에다 넣어볼까? 이거 아까 끊어놓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어. 이거 냄새 안 나요. 나눠서 담아갖고 먹어 봐야지. 젤리가 또 붙어가지고 서로 등싸움 한다. 붙었어. 하나씩 이쁘게 담아볼게요. 이미 씻어놓은 통이라 괜찮을 거예요. 색깔별 노랑, 빨강, 주황. 약간 다른 색깔이네? 아, 좁아가지고 정확히 안 됐다. 여러분한테 안 보이겠죠? 하나씩 집어넣어서 맛을 보고 보관하고 깔끔하게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먹으면 뭐가 좋냐고요? 그냥 귀엽잖아요. 그쵸? 그냥 귀여워. 포르티스 과일젤리. 그냥 평생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젤리를 나름은 먹게 되네요. 그쵸? 사람 여기 오래 살고 볼 일이야. 이게 더 오래 살고 볼 일인가? 귀찮아서 막 뒤집어도 대충 해야겠다. 짠! 이렇게 넣었고요. 귀찮아갖고 이제 여기까지만 넣고 다 대충 넣었어. 양이 이렇게나 적다니. 거의 다, 벌써 다야, 거의. 일단 꺼내놓고. 이것도 뚜껑에다가 꺼내놔야지. 나와라! 날벌레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죽였어. 잔인하죠? 곰이 막 뒤집어져서 그래. 꾀엑. 일단 한 통 다 채웠고 나중에 사이다 생기면 불려가지고 크게 커지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집어넣었고요. 남은 건 4개 남았.. 4개? 5개? 4개 남았는데 제가 먹어볼게요. 일단 주황맛.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젤리. 이거 이게 오리지널이구나. 말랑향이네. 진짜 말랑이. 초록색은 안 보이는데 왜 초록이 있어? 사기꾼들. 그냥 평범한 약 같은 오렌지 맛? 냄새가 이상해. 빨강은 딸기겠죠, 당연히. 아, 비타민C 압류구나. 그 채 주스 사용했다. 어쩐지 냄새가 독특해. 내 중국이래. 주스랑 비타민C에 감동받으려 했는데 중국이래. 아니면 뭐 인건비가 싸니까 어쩔 수 없겠죠? 역시 빨강은 딸기 맛이었다. 그림들은. 나름 맛있네요. 네.